우리 기준에서는 이제 현대 로템이죠. 현대 로템의 거래 대금이 추가적으로 둔화되면 안 돼요. 추가적으로 둔화되면 안 되고, 둔화되더라도 수급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형성이 돼야 됩니다. 시장 역량으로 눌렸다 꼬리가 달렸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보고, 3거래일째 오늘 그 프로그램 수급이 순매수로 다 잡힌다면은 3거래일째 매수에 5% 이상의 매집이 된 거예요. 매집 평균 단가는 3거래일만 놓고 봤을 때도 뭐 상당히 높은 평균 단가가 형성이 되죠. 주가가 쭉쭉 끌어당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32,000원 조금 넘기는 기준이 될 겁니다. 매수 평균 단가가. 그럼 32,000원 조금 넘기는 평균 단가에 5%를 매수했다? 이거는 기존에 11월 달에 그 사모펀드가 공격적으로 매수한 이후에 쭉 뻗어 올라갈 줄 알았는데 뻗어가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낭패를 본 흐름인데, 지금의 기준은 어찌됐건 외국인들 쪽에서의 수급 그리고 사모펀드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다소 이제 분산되어 있는 기관들의 수급 이런 부분으로 이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뭐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 기존에 이제 11월 달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때 기준에 이제 사모펀드가 이렇게 90만 주 한 방에 들어오고 그러 나서 흐름이잖아요.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안 받아야 되는데 꼭 스팸 받아서. 아휴. 자, 그렇게 해서 요 사모펀드가 이 당시에 93만 주 들어오고 그 이후에 흐름에 사모펀드 위주에서 좀 많이 좀 들어왔죠. 그 흐름이 쭉 뻗어가지 못하고 이제 정체 상태, 수급이 들어오다가 정체 상태에 머물면서 또 시장 흐름에 연동되면서 눌림폭이 쭉쭉쭉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11월 달 요 기준입니다. 여기서 고점 찍고 꼬리 달리고 운봉 떨어졌단 말이에요. 뭐 혹시라도 이번에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죠. 수급 들어온 만큼 뻗어 올라가지 못하고 눌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기술적인 기준점 잡아서 고점 대비해서의 조정폭의 차익 실현도 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5%의 평균 단가가 요 당시에 또 평균 단가하고 또 틀려요. 또 틀려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수급이 마지막 단계에서 꺾여지면서의 흐름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이때 현대 로템의 기준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수급이 들어온 거잖아요. 요 평균 단가 수준 그 바로 밑에서 움직임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꺾여진 거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차피 변동성 매매로 들어갔으니까 요번에 들어간 거는 이제 이 앞전처럼 이때는 시장이 원체 무너지던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변동률이 나오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2차 전지 랠리가 나왔지만은 지금처럼의 변동률이 나오지는 않았죠. 그래서 주력주 비중 채워놓고 그때도 2차 전지에서 변동성 매매를 했는데 그 2차 전지 변동성 매매 기준이 그 당시 기준하고 지금하고 또 차이가 있고,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는 주력주의 흐름에서도 이제 변동성을 기대하는 거고, 거기에 거래대금이 터진 쪽의 변동성, 2차 전지가 아니더라도.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방산 쪽에서 형성이 되는데, 그 대표 주자가 현재로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니고 현대 로템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요 부분이 거래만 조금만 더 수반되면 무난하다. 주봉 단위 거래 대금은 벌써 뭐 이미 오늘 하루에만도 줄어들긴 했지만, 거래 대금 줄어들긴 했지만 사상 최대치 주간 단위 거래 대금이 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2조 조금 넘는 수준이야. 2조 3천억. 그러면 하루에 저 2조 3천억에 지금은 그래도 1조씩은 터져줘야 되니까, 변동이 크게 나오려면. 시장 반등 나오고 수급이 끊기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유입되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1조 이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주간 단위 하루만 1조만 나와도 돼요. 하루만.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에서 6천억이란 말이에요. 하루만 1조 나오면은 1조, 그 다음에 5천억 이상 두 번. 그러면 3거래일 동안에 2조가 나와요. 나머지 부분 거래대금 사상 최대치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봉에서도 잡아드렸지만은 주봉에서도 이렇게 2018년 이후로 놓고 보시면 요 각도가 그대로 나온다니까요. 요 각도가. 이 각도 있죠?
이 각도가 사상최대치 거래대금이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뭉쳐서 나왔죠. 뭉쳐서 나왔잖아요. 사상최대치 거래대금이 뭉쳐서 나왔다. 그 뭉쳐서 나온 흐름에 수급까지 뒷받침돼 있고 거래량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거래대금입니다. 2조 3천억, 2조를 넘기는 거래대금 그까이 거 그거는 하루에 지금 1조씩 넘기는 시장 장세니까 작년 8월 24일 날 1조 터졌을 때에는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의 시장 분위기가 안 됐단 말이죠. 지금은요.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의 시장 분위기란 말이에요. 시장이 좀 눌려있다 할지라도 아니야.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보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네? 결론적으로 요 가파른 각도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겠느냐. 요 가파른 각도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 부분이 일봉에서도 이제 놓고 보여드린 것처럼 요 33,000원의 고점을 거래량을 주고 거래량을 터뜨리고 움직임을 가져갔다라는 거고 요 45,500원의 기준의 흐름도 거래량이 수반돼 있고 주간 단위 거래대금이 수반돼 있으면 당연히 넘긴다는 거예요. 당연히 넘기는데 그게 쭉쭉쭉이라는 거죠. 쭉쭉쭉.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뭐 이런 각도의 랠리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각도에. 그게 궁금하잖아요. 이조차도 안 보는 쪽이 많죠. 이걸 왜 보겠어요? 그냥 움직임 나오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 그러면 초기 단계에서는 놓쳤다 해도 중간 단계에서의 거래대금, 추가적인 고점 랠리를 잡아낼 때 거래대금, 15,000원에서부터 30,000원까지 치고 올리는데 그 30,000원 수준에서부터 거래대금이 추가적으로 계속 연동이 됐다라는 거예요. 거래량은 좀 둔화돼 보이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거래대금 급감하고 끝난 거고 중간에 한 번씩 이제 이런 그 흐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번 일시적으로. 그리고 작년에도 하루 거래대금 1조가 넘긴 흐름이 있었고, 작년에 정책주로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면서의 이 흐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자락에 꺾일 때는 차익 실현 전략 잘 했는데, 두 번째 자락 꺾일 때는 차익 실현 못 했어요. 11월 달에 사모펀드 수급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때요? 주간 단위에 이미 거래가 터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기준에 그러면 여기까지도 뭐 들여다본다라는 거예요. 거래대금만 이렇게 형성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주간 단위의 요 흐름에 고점 돌파 시도의 흐름은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다. 충분하게. 그럼 이 2조라는 거래대금이 주간 단위의 2조라는 거래대금이 쉬우냐 쉽냐? 쉽죠. 무지하게 쉽죠. 지금은 건들면 하루에 얼마씩 움직여요? 건들면 하루에 1조씩 나와요. 얘도 지금 현대로템도 지난주에 목요일 금요일 날 1조 수준, 7천억 수준. 그래서 거래대금이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온 겁니다. 근데 이번 주에 지금 여기에 놓여져 있거든요. 여기에?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여기야. 화요일, 수요일 아무리 거래가 둔화돼도 2조 3천억은 넘길 수 있다라는 거죠.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기대하는 요인이 이렇겠다. 그러면 여기서 목금 월요일 날 좀 힘겨우셨던 2차 전지 흐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또 2차 전지 이외의 흐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의 설정 범위를 다 가지고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본적인 그 수익 범위 설정을 잡아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너무 흥분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여기서 또 뭐 몰빵할게요. 그건 안 되고 눈에 보여지는 흐름이잖아요.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 최상위.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 거기에 수급 범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자를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지금 뭐 전체 마감 포트폴리오 전략 녹화하다가 현대로템 쪽에 집중이 됐는데 나중에 이 현대로템 쪽 앞부분 조금만 잘라내고 현대로템만 별도로 또 기준을 좀 잡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 현대로템 쪽의 기준은 수급 범위가 지금 추정치가 이제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개인들이 3거래일 만에 뺏긴 물량이 상상을 초월하죠. 이거 제가 이제 우리 직원분께 잘라달라고 했는데 제가 자를게요. 제가. 자르면 되지 뭐. 그죠? 이렇게 해서 지금 누적 수급 범위가 고르게 먼저 번에는 이제 그 사모펀드 쪽에서 너무 집중이 돼서 버거웠었던 부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의 기준은 대박인 거죠, 이제. 이거 집중해보자. 실패가 되더라도 얘한테 실패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수급도 없는 애한테 실패되는 것보다는 회사 긍정적이라는 거는 뭐 여기저기서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아, 회사 끝내준다. 회사 긍정적이에요. 여기저기서 다 나오는 얘기지. 그거 뭐, 응? 회사 안 좋다는 회사가 어딨어. 오늘 그 SG 창구를 통해서 물량이 나와서 뭐 하한가 맞은, 응? 그 종목군들 기준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사가 나빠요? 시가총액 다 1조 이상이던데 대부분이? 회사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데 수급 논리에 두들겨 맞는 거야. 뭔지 모르겠는데 정체불명의 수급이 튀어나와. 그게 하한가야. 그걸 저평가됐다라고 들여다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에서 어떤 기준을 또 설정을 해요? 그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일단 수급 논리로 설정을 해서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 32,000, 아까 8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것까지 하면은 32,800원이 매수 평균 단가가 됩니다. 이 부분 다 원고로, 방송 원고로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 그 캡처해서 설정하는 부분은 별도로 제가 또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고, 요것도 이제 텍스 전략도 고쳐야죠. 그러니까 지금, 야, 목요일, 금요일 힘들었던 거, 그리고 월요일까지 힘들었던 거, 여기서 좀 한번, 어떻게든, 보답을 받자. 억지로 다른 쪽에서 뭐, 괜히 어설프게 접근했다가 손절하고 그러지 말고, 이쪽에서 좀 보상을 받자. 그렇게 설정을 하면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 이상의 매집이 돼 있는데, 5% 이상이면 이제 30%의 매집의 기준으로 설정을, 5% 기준에 3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죠. 42,500원으로 설정을 할게요. 그렇게 하고, 50%의 기준이면은 32,800 곱하기 150 해주면 49,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의 저 매집의 기준이 그대로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고, 저 부분에 이제 그 기간별 매집 규모 어느 정도인지, 이건 뭐 현대로템은 사실상 누구나 다 들여다보고 누구나 다 아는 종목이에요. 우리만 뭐아 끝내주면 돼서 비중 20%로 채웁시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대처할 거냐, 어디서부터 매수 신호가 나왔느냐,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현대로템의 매직 금액 기준으로 따졌을 때 1,893억 정도 됩니다. 1,893억 정도. 그리고 매집 수량으로 따졌을 때 580만 4천 주. 580만 4천 주니까 580만 주. 그러면 이 580만 주를 1억 900만 주짜리거든요. 나눠주면 되죠. 580만 주 나누기 1억 900만 주 해주면 5.32%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현재 기준의 순매수 매직 금액 1위라는 거예요. 매직 금액 1위. 1,890억, 매직 평균 단가 32,800원, 주식수 5.32%. 그러면 3월 13일부터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보시고, 요거 나중에 원고로 쓰실 때는 이제 파란 색깔 박스 현대 로템에 좀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요 정도로 할까요? 지분율로도 이제 가장 높은 지분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4일까지의 외국인 기간 순매수 1위. 그리고 3월 13일부터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매집 비율 또 금액 기준 그렇게 설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3월 13일 이후에 4월 24일까지 현대차, 현대로템, 하이브 2위로 올라섰어요. 2위로. 그죠? 그래서 오늘 기준에 조금 전에 장중에 잘랐을 때는 24일 걸 빼고 잘랐잖아요. 그때 기준에 외국 기간 3월 13일 외국 기간 순매수 3위 기준이었는데 2위로 올라섰습니다. 현대차, 하이브, 그러나서 현대로템이었는데 현대로템이 더 치고 올랐어요. 하이브의 금액 대비 10조짜리 3천억 매수한 거 대비 3조 8천억짜리 3조 3,560억 매수한 게 이게 월등하죠. 이게 10% 이상입니다. 현대차도 우리 주력이잖아요. 상당한 겁니다, 이게. 그냥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그냥 뭐 매수 많이 들어왔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퍼센테이지 그 비율 기준에서도 뭐 상상을 초월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저 부분을 제가 너무 길게 자른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2위입니다.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그렇게 하고 요 부분도 금액 기준을 한글 파일에서 잘라서 다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비중 부분을 최대폭 뭐 20%까지 설정을 잡아드리는데 그거만 조금 잘 조절하시면 되겠어요. 변동성에 대한 그렇게 해서 2위로 오늘 당장 올라선 거고요. 그리고 주식 기준으로는 대략적으로 1215만 주, 1215만 주, 그리고 1215만 주라고 한다면 여기 아까 안 고쳐놨었네요 제가. 어? 그죠? 다시 고쳐서 올려드릴게요. 1215만 주 나누기 1억 900만 주 해주면 11.15%입니다. 11.15%. 매직 금액은 3,570억. 그죠? 반올림해서 3,570억. 그리고 매주 평균 단가 또 잘라서 보겠습니다. 매주 평균 단가 보시면 3월 13일부터 현대로템 3만 550원. 여기도 이제 조금 올라왔나요? 아까보다. 그렇게 해서 자르고 그리고 외국인 기관 쪽에 수급 동향 추정치 부분 놓고 볼 거예요. 평단 그리고 거래 기준 3월 13일 그렇게 해서 누적 결론적으로 사모펀드가 이제 앞부분에 11월 달에 들어왔다가 나가기도 했지만은 그 나머지 이제 누적 부분이 상당폭 형성이 돼 있어요. 단기 수급 설정 범위이고 사모펀드는 단기적인 목표로 들어오는 쪽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연기금 쪽은 이제 좀 중기적인 기준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신고가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 흐름이 크게 의미는 없어요. 매집 단가나 이제 이런 부분들 놓고 보는 게더 옳죠. 자, 이렇게 해서 매수 평균 단가가 29,700원이 아니라 3만 500원인가요? 3만 500원으로 꽁충 올라왔어요. 원체 오늘 이제 거래가 이쪽에서 또 많이 터졌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 보면 3만 550원. 그래서 요 기준으로 3만 500원으로 기준을 잡고 50% 100%를 설정을 해보면 3만 500원 평단 곱하기 50%는 들어 올려놔야 된다. 그럼 45,800원, 700원, 50원, 46,000원 뭐 이렇게 설정을 해도 무리는 없겠습니다. 저게 45,750원, 그게 이제 앞전 고점이 45,500원이거든요. 앞전 고점으로 할까요? 750원 뭐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부분은 61,000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매집에 대한 기준에서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설정이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차트 부분도 오늘 5분봉 잘라드렸고 월봉, 주봉 이렇게 다 잘라드렸는데 1봉까지. 근데 이 부분에 이제 주봉에서의 추이 추세 부분을 한번더더잘 들여다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놔서 잘 눈에 안 띄긴 하지만 현재 기준에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어떤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잡아낼 거냐, 그 기준 부분을 뭐 장중에 자른 거나 지금의 종가 기준이나 이제 거래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죠? 거래만. 그리고 누적 수급 범위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온 거죠. 대박인 거죠. 주봉 기준에. 결론적으로
거래가 이미 터져 있고 수급 부분이 추가적으로 강세 흐름으로 연출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매우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대처하자. 아시겠죠? 그래서 현대 로템 부분은 일단 그 요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요 부분만 따로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고 시황 포트폴리오 전략도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요거 올려드리면 현대 로템 부분만 뭐 다른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다 현대 로템으로 써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찾아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전화번호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함께 하셔가지고 지금 기준이 어떤 거예요? 수익의 목적이잖아요. 수익의 목적. 그럼 시황 부분은 좀 이따 시황에서 해드릴 건데, 그 시황 부분 참조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빨리 쭉 넘겨드리면,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최근의 흐름이죠. 문자 지속적으로 나갔고, 문자가 뭐 1월 30일, 31일 기준에서는 이제 27,000원, 27,400원. 수익 종목이었고, 4월 20일 날몇 번? 12번. 4월 21일 날몇 번? 7번. 그 다음에 4월 24일 날 오늘도 7, 8번이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준을 잡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검색기에서 포착되고 나서 29,000원대 기준, 오늘 36,000원대 기준이면 20% 수준? 아니, 5%의 매집이 진행되는데 20% 수준밖에 안 움직인다? 그것도 웃긴 거죠. 하반기 기준에서, 지난해 하반기 기준에서 이제 2만 뭐 800원. 그러니까 6월 말 종가 대비해서의 지금까지 누적 수익 범위인 거고, 전량 차익 실현을 한번 하고 이제 재편입을 한 거죠. 두 번째 고점에서는 차익 실현을 사실 못했어요. 공식적으로는. 고생을 많이 했고, 그 대신에 이제 한국항공우주나 현대로템이 지금까지에서의 흐름에서 수익을 이렇게 2월 포트에서 수익을 잡아놓은 거고, 그리고 이제 4월 포트에는 넣지 못했는데 5월 포트에 넣을지, 주가가 탄력적이지 않으면 제한적인 기준에서 재차 또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현대로템 기준의 실적이 저평가라고 해석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밴드의 최하단부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 뭐 PBR은 높게 올라왔지만 그거는 이제 최근 수주 받은 것에 실적이 연동되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설정을 잡아간다. 기술적인 부분으로. 그래서 20일 날 기준에 이제 현대로템, 그리고 또 21일 날에도 똑같이 AIA에서 이제 포착이 됐고, 거래 대금이 9,700억. 근데 시간에까지 하면은 좀더 높죠. 그리고, 포착된 가격이 29,450원부터 쭉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계속 매수 신호가 나오는데 거기에 프로램까지 연동이 돼 있다 보니 그 프로램 연동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21일 날에도 거래대금 1위예요. 오늘은 이제 4위지만은 21일 날에도 거래대금 1위. 그렇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매수 신호가 또 32,000원대에도. 그러니까 29,000원대, 3만 원, 31,000원, 32,000원. 또 오늘 기준에 33,000원, 34,000원, 35,000원, 36,000원 계속 매수세가 나왔어요. 결론은 이제 미끄러지긴 했지만, 고점 대비 미끄러지긴 했지만 결코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그리고 주봉의 흐름 똑같이 잡아드렸었고, 20일 날 보신 분들은 일봉의 기준에서도 목표 주가 설정 범위 45,000원 잡고 대처하실 수가 있었겠죠. 21일 기준에서도. 그리고 21일 이후에 이제 24일 날 공략주로 현대로템을 또 올려드렸어요. 24일 공략주 화면 뭐 아마 넣어주실 거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죠. 24일 날도 공략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가 기준에서 이제 놓고 보시게 되면은 프로램 수급이 138만 주까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요 부분의 흐름이 순매수의 기준에서 이제는 연동이 된 거죠. 장중에 설정을 해드렸을 때저 프로램 수급이 연동이 안 돼가지고 착시 현상. 그러니까 분명히 프로램 매수가 들어오는데 외국인은 매도인 것으로 잘못 나왔죠. 계속 기관들도.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절대 참조하실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실 이유가 없다라고 설정을 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수와 매도까지 다 설정을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그 참조하셔서 그것도 공부하셔서 외국 기관 따라잡기에 속지 마십시오. 다른 데서 뭐 실시간 외국 기관 따라잡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지 마십시오.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